자, 주어라는 팀을 구성하는 필수 멤버가 한정사와 그리고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구나 농구팀을 구성하는데도 인원이 정해져 있죠. 어떤 팀은 12명, 어떤 팀은 5명, 이렇게 해서 축구 경기를 할 수는 없죠. 월드컵에 출전하는 모든 팀들의 각 팀의 인원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만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역할도 구성되어 있죠. 어떤 팀은 골키퍼가 2명, 어떤 팀은 3명,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골키퍼는 반드시 한 명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구성되는 법칙입니다. 사회가 구성되는 법칙이죠. 개인과 개인이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가 특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축구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축구 부원들이죠. 그 역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부원은 어떤 역할, 공격수, 레프트 윙, 라이트 윙, 골키퍼가 정해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어라는 팀을 구성하는 필수 멤버들. 주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될 것인가?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먼저 명사구라는 것 따라야겠죠. 그죠? 주어는 명사구라는 팀이 들어갈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명사구라는 팀을 구성하는 필수 멤버가 뭐냐? 그것이 한정사와 명사. 그렇죠? 명사구는 품사들의 집합입니다. 일련의 품사들의 집합. 편의상 이것을 2번 요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편의상 4번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명사구를 구성하는 요소.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총 6명입니다. 6개의 개체. 6개의 개체가 하나의 명사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2번과 4번. 한정사와 명사. 그 외에 선택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적인 요소로서 1번 자리. 1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몇 개 품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 들어가지네 이게. 자, 1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all boss half 세 가지입니다. all boss half 이 세 가지만이, 세 단어만이 한정사보다 앞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자리에 들어가는 요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용사라고 하는 일련의 분사들입니다. 그리고 5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도 있죠. 1, 2, 3, 4. 5번.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 것은 제가 임의로 붙인 겁니다. 5번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거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또는 전치사구일 수도 있습니다.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와 명사구가 합친 거죠. 그것을 전치사구라고 얘기합니다.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입니다. 자, 이것이 5번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형용사들 중에서도 일부 형용사가 특별하게 취급되는 형용사 부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중에서 한정사라고 하는 특별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특별한 부류의 형용사들이 있는데 그것이 서수와 기수죠. 막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지금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혹은 1, 2, 3, 4, 5, 6 6번 요소까지 여기 그러니까 서수와 기수를 하나의 부류로 넣어서 이른바 후치 한정사라고 얘기를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럼 용어 자체는 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요소로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요소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 중에서 필수 요소는 뭐라? 필수 요소는 이 한정사와 그리고 형용사, 아 명사죠. 2번과 4번.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의 요소들입니다. 하나의 한정사,
하나의 명사. 그럼 명사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책방, 북스토어. 북스토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명사를 봅니다. 북스토어 자체가 하나의 명사라는 거죠. 책방은 책도 아니고 스토어도 아니죠. 동시에 책이고 동시에 스토어죠. 따라서 북과 스토어로 결합된 하나의 명사입니다. 그것이 북스토어입니다. 이것이 명사구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주어가 되고 명사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동사의 보충어가 될 수도 있죠. 즉 동사의 보충어도 동일하게 구성이 됩니다. 똑같죠? 왜 공간입니까? 공간적 요소가 주어가 되기도 하고 동사의 보충어가 되기도 하죠. 자, 보충어는 우리가 시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주어는 S라고 표현하는 거. 두 번째 삽입어 그룹은 수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수르는 동사구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수르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사구라는 일련의 분사 그룹입니다. 그룹 혹은 집단. 동사구라고 불리는 것. 자, 동사구라고 하는 얘기와 수로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동사구,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 경우, 그 모여 있다는 것 하나, 모이는 방식.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동사구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문장이라고 하는 것. 즉, 문장의 요소. 라는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수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수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거나 동사구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거나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하지만은 바라보는 관점을 품사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품사 측면에서 바라보면 동사구가 되고 문장 측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그럴 경우 수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사구나 수르나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파라미터라는 말과 아규먼트라고 하는 말 그 같죠.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합니다.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하지만 파라미터는 함수를 선언할 때 명시된 데이터 타입, 보충의 데이터 타입이 파라미터이고 실제 해당 함수에 전달되는 값, 실제 값이 아규먼트죠. 바라보는 관점에서 따라서 파라미터라고도 얘기하고 아규먼트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수로라고도 얘기하고 보충으로 동사구라고도 얘기하고 주어라고도 얘기하고 명사구라고도 얘기합니다. 명사구라고 하는 것은 그룹 자체에 초점을 둔 거고 주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그룹이 문장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 포지션, 사회적 포지션, 소셜 포지션이죠. 소셜 포지션을 두고 우리가 명명한 용어가 주어 혹은 보충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사구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동사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형용사 하나의 형용사와 그리고 하나의 동사로 구성됩니다. 근데 우리 동사구 동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우리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용어를 바꿔줍니다. 조동사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즉 조동사란 형용사를 의미합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죠. 동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동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구별해서 명사의 경우를 형용사, 동사의 경우를 조동사로 얘기를 하죠. 반드시 하나의 조동사가 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의 와야 되는 한정 조동사가 있는데 그건 역시도 우리가 한정사로 얘기를 하죠. 밑에도 적겠습니다. 자, 동사구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나의, 반드시 하나의 한정사. 그리고 또 반드시 하나의 동사입니다. 명사구를 구성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구성은. 왜 동일한지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모든 결과,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의 한정사가 오는가? 왜 꼭 하나만 올 수 있는가? 왜 명사구하고 동사구하고 구성이 이렇게 동일한가? 쌍둥이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시간과 공간이 쌍둥이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의 한정사. 그죠? 자, 한정사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특별한 역할을 하는 조동사를 우리는 한정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동사 형용사를 조동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한정사를 우리는 시제라고 얘기를 하죠. 시제. 영어로 tense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사. 반드시 하나의 시제와 하나의 동사가 결합하여 동사구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또 올 수가 있죠. 시제 자체를 우리는 보통 1번 요소라고 부릅시다. 1번 동사를 3번. 그럼 그 사이 2번이 있겠죠. 2번이 다른 형용사들입니다. 즉 다른 조동사들입니다. 다른 조동사의 종류가 세 가지 더 있죠. Will, shall, can, may. 마스트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법 조동사라고 얘기하는데 대충 그냥 이런 것이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have a yen. 완료 조동사입니다. 세 번째는 BING 진행조동사입니다. 네 번째는 BEN 수동조동사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조동사 그리고 동사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구를 구성하고 이 동사구는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문장의 수로가 되죠. 수로를 predicat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를 subject라고 얘기하죠. 즉 문장은 에서 의 시로 구성되고 이 중에서 주어와 보충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사구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사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명사구 그리고 V는 동사구 그리고 C는 명사구 또는 형용사 또는 전치사구 그러니까 일련의 품사 그룹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서 문장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문장을 우리가 공부하는 문법적인 괴괄적인 패턴은 다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품사들이 모여 명사구가 되고 품사들이 모여 동사구가 되고 품사들이 모여 명사구와 형용사와 전치사구가 된다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문장 속에 이 품사 그룹들이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해당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해당 요소의 문장 내 요소가 결정되는데 문장 내 요소는 주어, 수로, 보충어 주어, 수로, 보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 수로, 보충어 수로와 보충어를 합쳐서 술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주부 이 둘을 합쳐서 술부 이만큼이 술부가 되겠죠? 이게 주어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결정되죠.